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발견, 알리자!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상황에서는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치고 주위에 화재 경보 기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주변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면 재빨리 119 신고를 하고 화재 원인과 화재 상황 등 주요 정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둘, 초기 소화. 불의 크기와 연기의 양을 보고 초기 소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활용하여 진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초기 소화와 대피 유도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피 요령 하나, 대피 경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밖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대피 방향은 화재 지역과 반대 방향으로 하고 비상구 표시 등과 통로 요도 등을 따라 대피합니다. 둘, 대피 자세. 옷이나 수건 등에 물을 묻혀서 코와 입을 가리고 연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몸은 아래로 숙여서 대피하여 주시면 됩니다. 셋, 주의할 점.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문이나 대피 과정에서 열었던 문은 반드시 닫아두셔야 합니다. 문을 열어두었을 경우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화재를 더욱 키우기도 하고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열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화재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대피를 하다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현장 시 엘리베이터는 화점층에 멈춰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정전이 되어서 중간에 멈춰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구간은 열과 연기의 주 이동 수단이 되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피 과정에서 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반대편에는 강한 열기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대피 경로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넷, 대피로가 차단된 상황. 대피로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넓은 창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구조 요청을 하여 주시고 물에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서 문틈을 막아 연기의 침입을 방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내에서는 희미한 연기에도 긴급하게 반응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열차 내의 연기가 천천히 희미하게 퍼지기 시작했지만 승객은 그대로 앉아서 코와 입만 막고 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퍼지는 모습을 보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하지만 실내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는 순식간에 내 시야를 가려버리고 나를 패닉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화기의 구성, 사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란 냉각 또는 공기 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기구입니다. 소화기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는 본체, 압력계, 손잡이, 안전핀, 그리고 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력계의 눈금이 녹색에 위치하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압력계의 눈금이 정상이라도 제조 연허를 확인하여 10년 이상 지나면 교체하셔야 합니다. 매월 1회 소화기를 뒤집어 흔들어주면 소화약제가 굳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안전핀을 힘껏 잡아당겨 뽑습니다. 안전핀을 뽑을 때 손잡이 윗부분을 누르면 잘 빠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기를 들고 호스를 뽑아서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 쓸듯이 골고루 분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설치된 고정식 물소화 설비입니다. 그럼 옥내 소화전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발신기 누름 버튼, 위치 표시 등, 기동 표시 등, 개폐 밸브, 소방호수, 노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사용은 2인 1조로 구성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옥내 소화전함의 발신기 누름 버튼을 눌러 화재를 알립니다. 한 명이 노즐을 들고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접근합니다. 다른 한 명은 호수 전개시 꼬이지 않도록 잘 풀어줍니다. 옥내 소화전 사용할 준비가 되면 개폐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개방합니다. 노즐을 들고 화재 발생 장소로 접근한 한 명은 불이 난 곳을 향하여 방수하여 화재를 진압합니다. 사용 후에는 호수 내 물을 배수시킨 후 충분히 건조시켜 접어서 함에 넣어둡니다. 옥내 소화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폐 밸브와 호수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호수 적재 시 꼬이지 않도록 차곡차곡 적재합니다. 사용설명서 부착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화전 앞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시설 관계자의 초기 소화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방시설의 관리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연결된 전선들, 그리고 빽빽하게 꽂혀진 플러그들. 플러그 여러 개를 꽂아 쓰는 문어발식 콘센트는 허용치 이상의 과전류가 흘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플러그 4개를 꽂을 수 있는 4구 멀티탭. 이 멀티탭의 허용전력은 2800W. 문어발식 전기 멀티탭을 사용하는 데 있어 허용전력이 넘으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콘센트의 허용전력 2800W를 넘어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이 제일 높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보기에 나온 전기 제품들을 콘센트에 꽂고 세 개는 모두 최강으로 맞춰놓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가 각각의 열 발생 정도를 색으로 표현해줍니다. 과연 바람이 전기난로 팝솥은 어떨까요? 각 전기 제품의 세기를 모두 강으로 맞추고 작동시켰습니다. 과연 얼마의 전력이 나올까요? 바람이는 1817W, 전기난로는 1117W, 전기밥솥은 1200W, 이 경우 합계 전류는 18.1A, 즉 4000W가 넘어 허용 전력을 넘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화재 위험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전류 인가 장치를 이용해 세 가지 제품을 꽂은 상태에서 약간의 전류를 더 흘려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과전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선에 연기가 나면서 녹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전선. 아, 전선이 저렇게 녹아내리네요. 어느덧 전선의 형태가 없어졌습니다. 녹은 전선은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심하게 타오릅니다. 아예 까맣게 타서 눌러붙었습니다. 고무가 다 녹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콘센트에 연결된 전선에 불이 붙어 타기 시작합니다. 눈 깜짝할색에 타버린 전선. 정말 다시 봐도 끔찍합니다. 야, 보셨던 바와 같이 멀티 탭의 적정 용량은 2800W입니다. 그런데 다리미, 전기밥솥, 전기난로와 같이 대용량 전기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적정 용량을 초과하여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센트 내부에 물이나 먼지 등이 들어간 경우에도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벽에 붙은 콘센트에 물과 먼지를 주입한 후 수건을 걸어놓고 장치를 이용 전류를 흘려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전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콘센트 구멍에서 연기가 납니다. 전류를 좀 더 많이 흘려봤습니다. 순식간에 타오르는 불꽃, 정말 위력적입니다. 불꽃은 수건으로 번지고 수건은 빠른 속도로 타오릅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먼지, 기름, 물 등에 의해 콘센트가 오염되면 콘센트 내부에 누전과 트래킹이 발생하여 순간적인 고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부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어발식으로 플러그를 꽂아 쓰지 말고 전기 제품을 쓰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놓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전선을 말아놓는 것도 금물입니다. 적폐 부분에 피복이 벗겨져 합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화재를...